무적의 희귀 카드를 획득합니다. 무적의 일반 유물 디스크. 세상에 존버 간다. 한 3층까지 존버하자. 적금 뇌우 후파 뇌우 강화된 몸체 도약. 강몸이 더 비싸니까 강몸 넣을까? 케미컬 강화 알고리즘 알고리즘 키우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스네코 기름 평형 번구 엘리트 잡으려면은 번구가 나으려나? 나 평형 들고 가고 싶은데. 평형 마렵다. 괜히 골드 욕심 부린 거 아닐까? 안 돼요. 아이 젠장. 자가수리 100년 터즐 아귀 저금통 붕괴 위험. 일제 사격 왼쪽 가가 중간으로 갈까? 저금통 깨기 vs 디펙트 머리 깨기. 케미컬 하하 상점색 비운내 노갈 명중 강선 나 이게 그 부익부 비닉빈인가. 펌드 눈알키기. 아니 눈알키기 넣고 싶은데 탐색 강선 vs 광선 휩쓸기. 할퀴기 탐색 탐색 할퀴기. 이거 탐색은 너무 쓸모없지 않을까? 아으 정령밥
눈할 퀴기는 실제로 나 타격을 했었지. 좋은 카드죠. 쓰는 게 이득 맞지? 알고리즘 곤란을 삼차는 것 보니 서지 하위모 탐색 하위모 강성 하위모 파지직 강성 강성 하나만 봐도 하위모도 얼마나인데 올라가다가 눈할 퀴기도 집을 거고 서지 핵박대리 핵박대리 남겨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중시전 강화해놓자. 강화하고 엘리트 보고 엘리트 더 봐도 되겠다. 눈할 퀸이 이런거 빨리 찾아야겠죠. 까다르우밤 아 자가수리 하나 에바 컴드 엥 이게 뭐야 이게 뭐 공평한 거래야 이중시전 강화해줘요 아니 참네 이벤트 서순지기네 진짜 아 꼬아서 단순 안한다 꼽다 하짐석 하짐석 특 포션 허공에 뿌림 아이고 생존 신고 어디서 뭐하시다 이제 오셨어요 아 고등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국방의 의무 호벽 파기 넣을까?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위모 후파 근데 하위모 하나 들고 후파 쓰기에는 차라리 FTL이나 후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집을 거면 집고 말 거면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덱에 파워카드도 없어가지고 뭐 지금 집으면 집은 대로 쓸 것 같긴 해 아니 근데 후파 디펙트 하면서 되게 여러 번 써봤는데 구려
전에 누가 너프 먹었다고 그랬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후파가 너프 먹은 적이 있었어?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중튜브 가면 알 수 있겠지. 나중시전 답은 중튜브에 있다. 여기서 다중 넣고 이중시전 다중시전 플라즈마 넣고 이케저케 해볼까? 오리아르콘 중튜브 그곳에 있다. 뇌우 들고 오자. 에이, 포션 먹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됐네. 하지만 덕분에 알고리즘을 키웠습니다. 암전, 냉정, 방열. 암전 넣을까, 냉정 넣을까? 암전 넣으면은 컴드도 쓸 수 있고 다중시전도 쓸모가 생김. 아이, 드로가 왜 이러냐. 하위모 자꾸 첫턴에 나오는거 거슬리네. 15딜 자가수 알고리즘. 강정 고대 포션 버려도 상관없지. 아, 근데 강정도 딱히 쓸모 없잖아. 차라리 고대 포션 들고 갈까? 레포, 레포보다 저거 났으면 좋으실텐데. 눈알키. 이거 맞아서 100년 퍼즐 더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34뎀이니까 하나 올려서 이렇게 맞자. 22딜을 탐색으로 뭐 가져오지? 암전? 암전 가져올 거였으면 저 빨간 놈 잡지 말걸. 일제 사격 들고 올까? 아, 그냥 암전 들고 오자. 딜로스 났다. 자가수리 보탐. 향로, 아, 솔직히 향로만 한 게 없지.
혼돈 강화에서 혼돈 컴파일하고 다중시전 이득값도 챙기자. 안 돼! 버리자마자 쓸. 저거 레프 이거 다 필요 없는 카드 맞지? 혼돈 강화하고 디펙트는 모두 약합니다. 핵분열 개 구데기인 거 좀 봐요. 저게 어떻게 희귀 카드지?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래도 디펙트 카드 중에는 핵분열이 좋은 편임.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다. 재물과 아드레날린과 해피도약을 웃고 있다. 아니 이걸 하위볼을 못 뽑네. 구체 10개 만들어서 핵분열 들고 가면 핵분열 때문에 센게 아니라 구체가 10개라서 센 겁니다. 과피팡선 똥분열 어떡하지? 그나마 핵분열이 낫지 않음. 다 그냥 갖다 버리고 싶지만 잼돌아 이거 판도라 7장 돌릴 수 있는데 후파, 융합 오버클럭 두 장은 못 쓸 것 같은데 이거 뭐 구상이라도 찾아봐야 되나? 오버클럭 두 장 해봤는데 아까 구상 안 먹지 않았나? 저번 판이었나 그건? 구상 걸은 거는 저번 판 사일런트 할 땐가? 상점 가고 불 엘리트 불 엘리트 일반 몹 잡을 때는 오버클럭 도움 될 것 같긴 하네.
약화 포션, 힘 포션, 에너자이저. 이건 넣어야지. 안 돼요. 쓰레기 겜. 메아리 친구가 있어요. FTL 넣자. FTL 홀로그램 필요하지 않나? 킹렌즈 알약. 얼알. 되게 역장도 들어왔는데 얼알 넣을까? 파워카드 어떻게 더 찾아야. 까마귀. 아무튼 파워카드도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지금 어울리는 파워카드가 딱히 없는데. 저거 헬로월드나 아니면은, 네 진짜 헬로월드 가야 될 것 같은데. 전기 같은 것도. 아 이거 얼알 할까? 나 진짜 파워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 주머니 넣지 말고 그냥 마셔. 제커 하위모 제커도 되긴 되는데. 핵분열 이시 다시 할까? 아니야, 들어봐야지. 망했다. 도와줘요, 자가수리. 향로스 일 좀 해라. 저거 지금 킬각인데 저 남겨놔서 행꽃. 그래도 1스택 쌓았다. 되돌리기 증기장벽. 아 나 진짜 증기장벽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네. 안 좋아 비는데. 수비 계획이 없다. 향로는 있긴 한데.
세구 부적, 화염 포션, 눈 핥히기, 아이 눈을 키, 드디어 마참내 나이 말리. 얼알이 일을 안해요. 어떡하죠? 때릴까? 방어도 포션 찌기 홀로그램. 이거는 홀로그램이 나을 것 같긴 한데. 잉크병 하위 모달래 양심도 없는 놈.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에너자이저 먼저 쓰든 말든 상관없지. 하위 없니? 없네. 오버클럭으로 휴. 아이고 헬로월드 메아리. 메아리 헬로월드 헬로월드 메아리. 아이 지금 덱에서는 메아리 별로 쓸모없긴 한데 미래를 봐야지. 뭐 좀 괜찮은 거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하위모 저 위에 있다. 홀로그램으로 뽑아서 쓰자. 아이고 표창이다 표창이다 표창 표창이다. 죽어라 하타. 땅열판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런거 안나오나? 살려줘요. 때려서 들어볼까? 살았다.
뭐가 잘 안 나왔네. 어서오세요. 아으, 때려야 드루를 보는데. 때리면 반사디를 보고. 아니, 가지님 살려주세요. 가지님,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메아리 쓸까? 어떡하지? 메아리 쓰자. 다열판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똥구성? 야, 진짜 뭐야 이게. 잠깐만, 카카야 진정해. 사과수리 더블로는 2패 때 쓰고. 아으, 수비 카드가 너무 없어. 보통 냉기로 때우는데 냉기도 없고. 아, 조졌다. 아, 뭐야 이게. 아이 진짜, 도와줘요 가지님. 도와주긴 하네. 이거 그냥 가지를 적극적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덱으로는 힘드니까. 가시를 최대한 활용하자.
내가 지낼 수 있다. 가지는 뭐든 할 수 있다. 조각 두 번 쓰는 게 제일 낫겠지. 아닌가, 다중 두 번 쓸까? 딜이나 챙겨놓을까? 아니야, 강선 어차피 표창이면 딜 나오니까. 표창 장사. 헐, 잡았어. 가지는 뭐든 할 수 있다. 드나스 누가 빼먹었냐? 드나스 내놔. 한 장, 두 장, 세 장 안 되지. 뇌우에서 아니야, 너 보자. 메아리 뭐야 이게. 아, 달패 싫어. 아니 이걸 막네, 나쁜 놈아. 달패 뒤졌으면. 와, 쓰면 잉크병 터져서 이번 턴에 스택을 못쓴. 하위모 전타 다 빠졌네. 둘 다 핵심인데. 더러운 달팽이. 아우, 향로 지켜야 되는데. 나 좀 버텨볼까? 못 버티네. 버틸 수가 없다. 심장, 심장 어떡하죠? 죽어야지 뭐. 죽지 뭐. 표창이니까 카카 포션 필요 없을 거고. 재생 하나 사갈까?
지금 조각에서도 냉기가 없음. 냉기 카드가 단 한 장도 없음. 예, 뭐 당연히 넣으면 더 세지긴 하겠지만. 가지가 준다. 아니, 이걸 매기네. 가지 기도덱. 알고리즘 하위모 가야되나? 에, 터보가 없네. 하위모 어차피 핸드 터질텐데 어떡하지? 아 뭐... 왜이렇게 소란이야. 딜카드 몇 개 더 잡았으면 상사 받겠는데. 향로... 향로 적어도 캐살리지. 아, 나 되게 수비가 안 되는데. 향로 1스택. 아이스크림이다. 메아리다. 스택이다. 메아리 스택 스택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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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스택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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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메아리 메아리 스택 메아리 스택 메아리 메아리 스택 메아리. 아, 에너자이저 메아리 요렇게 들고 올까? 어떡하지? 에너자이저 메아리보다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 방열판 들고 올까? 핵분열? 아니면 여기서 방열판 쓰는 게 날려나? 와우! 융합 20 에너사이저!
들어봅다. 뇌우 참기 레벨 99. 고동댐 졸라 아파. 그만 때려야겠다. 내가 때리는데 내가 더 아파. 메알이 없어서 방어도 안 쓰인다. 스택 나왔으니까 수비는 되겠네요. 안 될 수도 있고. 가치님 제발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한 번만. 아 폭풍. 아 나 방열판 있지. 아 감사합니다. 가치님이 최고예요. 가지 기도 메타. 아 이거 메리 때문에 카드 못 써. 서지랑 이거는 쓰고 가자. 뇌우스면 안 되겠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뇌우스 해야 되나? 뇌우스자! 이건 못 참지. 잡았다! 이걸 이기네. 이걸 가지가. 가지가 이걸 말라 죽은 가지가 이걸. 가지가 살렸어. 카카 잡을 때 가지 의심했다가 뚝배기 한번 깨지고 나서 가지 믿었더니 이겼어. 마지막에 유물 사면타 뜨면서 진 게임 살리네. 띠. 아이 사면타 아니었으면 좋다. 향로.